그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와 진리의 소리 성경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한 이유는 그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높아진 마음은 낮춰주시고 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거침없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요한이고 베드로고 안드레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기독교의 특징이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그 행위는 물론 따라오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타낼 만한 이러한 온전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하게 주세요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중요시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내 믿음이 안전한가?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더 드리고 아마 두 번째 시간부터요 뭐 하든지 이 시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든지 말 진행되는 대로 요한복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가 돼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러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한복에서 어떤 점에서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좀 이해가 잘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다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할 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항의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 행한 이런 분들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이로 목회를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쥐어주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이 뭐냐? 예.
그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된 믿음, 우리 주 예수께 된 믿음인데, 여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는 자기의 행한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사회기도 열심히 나갔다든지 또 주의를 잘 지켰다든지 헌금을 제대로 잘 했다든지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행한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있어도 하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하나 앞에 나가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 대가로 양을 잡아서 기름과 피로서 제사 드린데 반해서 가인은 자기 농사진 곡식을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아들이셨습니다. 한쪽은 자기 행한 것을 의지하고 한쪽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한 거예요. 또 이 대가를 의지, 대가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이런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자기의 행한, 그러니까 굉장한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믿은 후에 이런 주님의 이런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앞에 나갈 때 이것 가지고 주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분들은 자기를 믿은 거지 주님 믿은 게 아니다. 자기 믿은 거예요.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 이게 이제 잘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보세요.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시니라.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도덕적으로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그 아니다 이거죠. 그것까지 하려라 가려고 하면 그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자기 행한 걸 의지하잖아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난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난 금식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소득의 십절 꼭꼭 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이 발생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악한 거예요. 종교 악한 거. 또 도덕도 악한 거. 이게 다 도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악한 거예요. 자기들 더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보다도. 그게 주님식이죠.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주님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안식은 안 시키는데 전 분명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멀리 서서
또 그게 뜻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 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하셨어요. 이 사람을. 그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행위나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확실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불법이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건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딴 종교 다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걸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용서해 주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인이 나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해 달라 그러면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자칫하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과 그다음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이에요. 종교인들도 하는 말입니다. 가겠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좋은 태도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살다 보면 정직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 노력까지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요, 오래 전에 부여에 갔다가, 삼천국녀 떨어지신 데 어디죠? 낙함. 낙엽 올라가면서 전도전 나눠주는데 한 젊은 추웅이 저기 다가오더니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제가 숙세를 떠나서 산에 와 있어서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고백했어요. 이 죄는 내가 죄 짓는 것도 죄지만 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나타나는 것이 범죄죠. 이 속에 욕심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교만한 마음 이게 전부 죄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줘도 죄인이에요. 죄를 안 줘도.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사과인 것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줘도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하게 처형당하는 그 살인 강도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름이 없어 똑같습니다.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만물보다 거짓도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 누가 이룰 말 알려마는 난 너희 심장과 피부를 살피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모든 것에 가장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건 똑같아요. 동양사람이나 서양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생 하다 보면 내가 많은 공을 드리고 이렇게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은근히 의지하는 나는 남보다 좀 나니까 좀 봐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도 맏아들이 가겠소이다니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뜻을 살지 못해요. 정직하면 뜻을 한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잘못을 하면서도 제가 죄인 걸 신하네요. 그 다음에는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3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뜻대로 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무슨 선을 행하는 그런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예, 그 요한 6장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이 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 사마리 여인이 구원 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 자기는 그것도 행동이 서운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세리와 창기자 얼마나 치탄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뉘우치다는 게 다른 거예요. 뉘우치고 믿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믿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 받으세요. 그런 사람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신앙인이에요. 아까도 바리새인은 종교인이고 세리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의지하는 거 하나님 큰 길에 의지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하고 유대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쪽에서는 예수님 와서 물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한테 너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분을 두고서 이렇게 보는 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읽으실 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 성경을 바로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돌을 집어 던지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두려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못하는 걸 발견해요. 또 감사할 때를 감사를 못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놀라운 행하심을 보는데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놀라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보통 분을 뵙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안 놀라거든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면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 하신 말씀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한 비범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난 부활이와 생명이 날 믿는 죽어도 산다.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 물을 주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저분이 진실된 분이냐 거짓말하신 분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도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읽으시면 요한복음만 읽어도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돼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도 못 믿는 것은 마음이 둔감했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처리를 잘해야지 이거 없이 나가면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번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처럼 씨뿌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씨뿌린 자나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그게 발화해서 30배, 60,
백배의 절세했다. 이 시는 다 같은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 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담담하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에 나갈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시인하고 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누구시냐 또 어떠한 분이시냐 어떠한 일을 이루신 분이시냐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다 가진 거예요. 거긴 죄사함도 있고 칭의도 있고 또 그 성결도 있고 구속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평강도 있고 예수님 모시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고 하는 그냥 이런 좋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접촉을 통해서 아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계시가 전제되는 거다. 성령님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아 예수님 이런 분이로구나 이걸 믿게 되고 믿을 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읽어보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 세상에 오시기 전 영원한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 이 태초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태초 하나님 천지창 그 태초가 아니에요. 그건 만물의 시작을 가리는 태초지만 이건 영원전을 가리켜요. 영원전. 예. 우리 지금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영원이다.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영원은 원으로 표시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영원은. 시간은 시작이 있고 미래가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은 끝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가리켜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그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니 그런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뵙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증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증거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요한은 세례하는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온 분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6개월 그 뒤에 오신 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고 그러니까 세례하는 예수님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